주PD는 지금 경기도 고양시의 한적한 지방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고려 왕조의 마지막 왕, 공양왕의 무덤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고려 왕릉이 개경 근처가 아니라 고양에 있다는 점이 뜻밖인데요. 안내판 옆으로 난 입구를 지나 왕릉에 들어섰습니다. 왕릉 권역이 제법 널찍해서 여느 무덤과는 다르다는 점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당부터 이 일대가 온통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야트막한 언덕 위에 공양왕과 왕비, 순비가 나란히 묻혀 있는데 봉분 위에도 잡풀이 어지러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PD가 그동안 왕릉을 비롯해서 역사인물의 무덤을 꽤 많이 답사해봤지만 이렇게 잡초투성이인 무덤은 처음 봅니다. 474년 고려왕조의 막을 내린 망국의 임금이어서일까요? 더욱 애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양왕릉은 이곳 고양시 말고도 삼척에도 있습니다. 한 임금의 두기의 무덤이라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사연은 조금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 먼저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던 공양왕의 그날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 교체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요동 정벌군으로 떠난 이성계가 돌연 위화도에서 기술을 돌려 개경을 접수하고 군부 최고 실력자 최영을 제거했습니다. 당시 국왕 우왕은 폐위됐고 그의 아들이 9살 어린 나이에 옹립됐습니다. 창왕입니다. 1388년의 일입니다. 이듬해 최영의 인척인 김저가 경기도 여주에 유배 중이던 전왕 우왕을 몰래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왕은 칼을 내려주면서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라고 주문했는데 그 모의가 발각되고 맙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우왕은 강릉으로 옮겨지고 창왕도 폐위됐는데 두 사람 모두 곧 죽임을 당합니다. 창왕 폐위 후 새롭게 국왕으로 선택된 인물이 왕요, 고려 제34대 왕이자 마지막 왕 공양왕입니다. 그런데 이성계 제거는 전왕 우왕이 시도한 것이고 창왕과는 관계가 없었음에도 왜 창왕까지 폐위시키고 곧바로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폐가 입진, 즉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는 논리였는데 여기서 창왕은 가짜, 공양왕은 진짜라는 겁니다. 창왕의 아버지 우왕은 국민왕의 뒤를 이어 즉위했습니다. 국민왕의 아들 자격으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 측의 주장에 의하면 우왕은 국민왕의 자식이 아니라 신돈이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왕의 아들 창왕도 신돈의 자손, 즉 가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양왕은 20대 왕 신종의 7대 손으로 왕씨 혈통을 이어받은 진짜라는 겁니다. 우왕이 신돈의 씨라는 소문이 파다했으니 영 엉뚱한 논리는 아니었습니다. 왕위에 오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던 공양왕은 1389년 그의 나이 45세 되던 해 하루아침에 이성계 일파에 의해 왕으로 선택됐습니다. 국왕으로서 입지가 매우 취약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조준, 정도전 등 이성계의 핵심 참모들은 단순한 정권 쟁취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정신을 지닌 새로운 왕조 창업을 목표로 움직여왔습니다. 이성계를 왕으로 세우려는 이들에게 공양왕은 그저 시간 벌기용 임시 국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새 임금 길들이기는 즉위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신하들은 사사건건 상소를 올리며 왕을 압박했습니다. 주로 반 이성계파를 벌주라는 요구였는데 위화도 회군을 함께한 후 노선을 달리한 조민수, 고려 유학자들의 어른격인 이색 등이 표적이 됐습니다. 이성계는 시도 때도 없이 벼슬에서 물러나겠다고 청했습니다. 그때마다 왕은 그를 달래가며 복귀시켜야 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무너질 뻔도 한데 공양왕은 시간이 갈수록 이성계 측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성계의 반대파를 공신으로 책봉한다거나 이성계 측 대관들을 파면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일종의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즉위 이듬해에는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왕의 거처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왕과 가족이 이사 갔을 뿐 아니라 조정을 두 개로 나눠 일부를 한양에 둠으로써 왕을 개경에 묶어두려는 이성계 측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5개월 만에 개경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공양왕은 의외로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즉위 후 2년이 지났을 때 공양왕은 이성계의 최측근인 정도전을 유배 보내고 그의 두 아들도 관직을 박탈해 폐서인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공양왕은 조금씩 전국의 주도권을 잡아갔는데 가장 큰 원군은 정몽주였습니다. 정몽주는 신진사대부의 대표격으로 인품과 학식 그리고 정치력과 결단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정몽주는 당초에는 정도전 조준과 함께 이성계를 지지하는 핵심 멤버였습니다.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옹립할 때까지만 해도 정몽주는 이성계와 행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공양왕 즉위 후 조금씩 멀어지더니 어느덧 정몽주는 이성계 세력의 최대 정적이 됐습니다. 토지개혁이나 역성혁명 같은 핵심 쟁점에서 노선이 달랐고 스승인 이색을 향한 이성계 측의 지속적인 공격에도 반감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공양왕과 정몽주가 정치적 동지가 된 상황에서 이성계 세력이 벼랑 끝에 위기로 몰리게 된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성계가 황해도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공양왕과 정몽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성계 일파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정도전, 조준, 남은, 윤, 소중 등 핵심 인사들을 탄핵해 삭탈 관직하거나 유배 보냈습니다. 정도전은 이때 유배지에서 압송돼 하옥된 채 처형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만일 이대로 사태가 진행된다면 이성계 측근들은 대거 제거되고 결국 칼끝이 이성계에게까지 향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사태를 급반전시킨 인물이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측근 무사들을 동원해 정몽주를 척살해버립니다. 정몽주가 사라지자 이성계의 맞설 세력은 더 이상 고려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3개월 후 공양왕은 폐위됐습니다. 2년 8개월에 불과한 짧은 치세였습니다. 폐위 직전까지 이성계에게 굴욕적인 군신 동맹을 제의하며 신변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폐위 닷새 후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보위에 올랐습니다. 폐위와 함께 공양왕은 공양군으로 강등돼 강원도 원주로 유배됐습니다. 이어 고성으로 다시 삼척으로 옮겨졌습니다. 유배된 지 2년이 채 안 돼 고려의 마지막 왕은 함께 유배된 두 아들과 함께 삼척에서 교살형으로 생을 마감했으니 그의 나이 50살이었습니다. 현재 공양왕릉은 고양과 삼척에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고양 공양왕릉이 언급돼 있다는 점에서 고양 공양왕릉이 조선 이래 공식적인 릉으로 취급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양왕이 삼척에서 공양군 신분으로 사망하자 현재 무덤이 조성됐다가 후에 조선 태종 때 왕으로 복권되면서 한양 인근 고양으로 이장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유력하게 제기됩니다. 고양 공양왕릉 주변에는 공양왕과 관련한 전설과 지명이 여러 전해오고 있는데요. 주피디는 지금 그와 관련한 약수터 하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양왕릉에서 약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대궐 약수터인데요.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공양왕이 왕비와 함께 인근에 피신해 있을 때 이 약수터에서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공양왕이 삼척에서 죽은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만 전설은 왕이 삼척에서 탈출해 고향으로 피신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양시 식사동에 있는 어치미 공원입니다. 임금을 나타내는 어, 잠을 잔다는 침자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임금, 즉 공양왕이 피신 시절 이곳에서 하룻밤을 잤다는 전설을 담고 있습니다. 식사동은 먹을식, 절사자를 써서 공양왕에게 음식을 제공한 사찰이라는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이 조금이라도 더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이런 이야기들 속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공양왕은 왕조 교체라는 중대한 역사적 변곡점에서 우연히 무대 위로 불려나와 왕조의 종말을 막아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쳤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474년 세월을 지나며 온갖 모순이 누적된 나라에서 그 몸부림이 구시대의 연장 말고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하면 왠지 허망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시대 정신은 그가 아닌 새로운 인물과 나라를 원했으니 그것이 바로 도도한 역사의 흐름 아니었을까요?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